군산에는 시간이 멈춘 듯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학동 연탄 배달 가게도 그중 하나지요. 한때는 국민 땔감이라 불렸던 연탄을 손수레에 싣고 42년간 배달해온 팔순 남편과 칠순 아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내 차요, 내 차. 200장의 주문이 들어오면 저기다 안 싣고 100장 싣고 여기다 100장 싣고 이놈은 내가 긋고 저놈은 안 싣고 긋고 그럴 땡겼다. 얼굴과 온몸에 검정칠을 하며 살아온 삶이지만 세상에 연탄의 온기를 전하며 살아온 세월이 부부에게는 당당하고도 행복한 인생이었답니다. 비좁은 골목길이 꼬불꼬불 이어지는 군산시 둔율동. 겨울을 예고하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하동선 할아버지 부부의 연탄 수레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연탄 40장을 수레에 싣고 부부가 찾아온 것은 20년 단골 김씨 할머니의 집. 아내가 수레의 연탄을 마당으로 옮겨놓으면 남편이 연탄 집게로 양손에 두 개씩 네 개를 집어 연탄광으로 옮겨 쌌습니다. 한 번에 16kg이나 되는 연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날라야 하는 팔순 노인에겐 만만치 않은 일이죠. 궁금이나 더 언니게 생겼으면 언제 와요? 다 왔지 마. 아줌이가 내놨구만. 내가 내놨단 게. 근데 그놈은 높아서 내일로 쓰러졌어서 못 내놨어요. 김씨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연탄 배달하는 노부부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정겨운 마음이죠. 멋있어, 다 이쁘다고 해줘. 오래 떼서 아른 게 그랬더니 풍을 한번 맞아가지고 잔디 조그만 차도 못 자요. 잠을 그냥 그게 갈기는 힘들어도 따순 재미로 물 따순 게 막 풍이 저린 게 물 따서야 좀이라도 뭐 하지. 찬물로는 겨울에는 뭐 손도 못 대야. 그런 게 이 짓을 하고 산다고요. 없다고 그냥 그 안 갖다 주고 이런. 하지만 이제 군산 시내에서 몇십 장 주문해도 연탄을 배달해 주는 이는 하동선 할아버지 부부뿐입니다. 그게 고맙지. 그래,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들기 나쁘다고 안 간다고 하고 그냥. 아저씨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데는 다른 사람이 못 갖다 줄게, 연탄이 떨어졌다 이거요. 빨리 갖다 줘야 된다고. 그러지. 가서 막 그런 데 먼저 가요. 아줌이 따스게 뗀 생각이 시원해, 마음이 든든하고. 기름 보일러니 가스 보일러니 하지만 이 골목의 서민들에게 연탄은 여전히 한겨울의 생명줄. 부부의 연탄 수레가 오늘도 바쁘게 골목을 누비는 이유입니다. 지은 지 80년 됐다는 이 집에 하동선 할아버지 부부가 이사 온 것은 1979년. 남편이 연탄 배달 일을 시작한 지는 6년. 이길은 할머니와 결혼한 지는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마이크 휴댕 있죠? 그냥 이걸로 다 그 휴댕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자식들 다 키우고 먹고 살고. 이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건? 이거 우리 집에 온 지만 해도 한 30년 됐을 거예요. 아, 오래됐네. 그러다 보니 이 낡은 손수레가 부부에겐 갑오 같은 존재랍니다. 각시보단 더 애끼인다고 내가 맨날 그래요.
이렇게 비 오면 막 덥고 뭐 자다가도 응? 각시 안 오는 거는 생각 안 하는데요. 자다가 비 오면 이게 덥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각시 오다 보면 더 애끼다면 그걸로 먹고 사는데 어? 애끼하지 안 애끼해서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약을 놔서 응? 하야 각시는 또 오다면 된게 어? 이거는 어? 못 만드는 게. 낡고 허술해 보이는 이 집도 부부에겐 큰 보람이랍니다. 40년 넘게 연탄 수레를 밀어서 일군 가족의 당당한 보금자리거든요. 게다가 군산 시내에만 100개가 넘던 연탄 공급소가 모두 자취를 감춘 지금은 오늘 쓸 거 10장만 드려달라고요. 금요일 날 돈 나온 게 저 그날 드릴게요. 알았어. 예. 연탄이 꼭 필요한 군산 서민들에겐 더더욱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주문을 받으면 수량과 배달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든 연탄을 배달해주는 성실한 주인 부부가 있어서지요. 내가 또 목이 아프니까 계단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몸이 안 좋으니까. 형님이 나왔더니 욕보지. 웃었대? 예. 난로 때거든, 난로. 실내에다 저 2층 거기다 난로 놔가지고 난로 때니까. 우선 때라고 갖다 주고. 연탄불, 저, 뭐에, 피다가 꺼지면 참, 그거 안 좋거든. 나름 죽고, 불 꺼지면 살리기는 어렵고, 한 게, 안 꺼지게 될 수 있으면, 대줘야지.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예, 아들 내줄까요? 밥하러. 밥하러? 예. 그새 오늘 연탄 배달이 다 끝난 걸까요? 동선 할아버지도 옷을 갈아입는데요. 어디요? 어, 명산동 새 집. 아, 저 내일 모레나 갈게요. 평생 내복이라고는 입어본 적이 없다는 할아버지는 신발도 맨발에 신습니다. 깔맞춤 패션에 중절모로 포인트까지 줄 줄 아는 멋쟁이시죠. 성격은 찬찬해서 전화로 주문받은 내용은 즉시 칠판에 적어두지요. 11월, 12월 한참 이제 날로 높이 시작하니까 11월, 12월이 제일 봐. 할머니도 아들네 집에 가고 없는데 혼자라도 연탄 배달을 나가시려는 걸까요? 마당에 내놓은 배달 장비가 한 보따리입니다. 저 전화번호 보고 이제 하는 책이 저 장무고 저는 이제 오늘 갈 길을 다 적어놨어요. 오늘 갈 길을 그 집 전화번호는 알고 이제 할 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부지요. 아우가 신기해, 집게. 이 집게는 연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두 장씩, 넉 장씩 이렇게 달리는 집게. 장가. 잠시 후. 연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 왔냐? 예, 왔어요. 어, 가자. 예. 연탄 트럭을 몰고 온 이는 동선 할아버지의 큰아들 성현 씨. 거시기 번개탄도 싣고. 예. 손수레로 하는 배달을 힘에 부처하던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차로 연탄을 실어 나르기 시작한 게 배를 잇는 생업이 돼버렸답니다.
아들과 손발 맞춰 일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째.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 걱정입니다. 야, 거시 첫 번이 20장을 갖고 오지 말고 15장을 한번 갖고 볼래? 어? 만약 20장 갖고 와서 너 자빠지면 큰일 난 게. 네, 언제까지 와요? 고마워요. 네. 게다가 오늘 배달지는 드넓은 농경지 한가운데 자리한 집. 눈뚫은 길을 따라서 200m가 넘게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폭도 좁고 질척대는 눈뚫은 길이라 손수레도 끌 수 없으니 오로지 등짐으로만 연탄을 날라야 하는 곳이죠. 많이 좋아졌네 땅. 어? 땅 많이 좋아. 그러면 20장을 갖고 있어? 아니요, 15장씩 자르게요 그냥. 그죠? 이거? 네, 15장씩.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집에 오늘 배달해야 할 연탄은 700장. 아버지도 서둘러 채비를 갖춥니다. 아버님, 그게 뭐예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저 어깨다 대고 오면 힘이 안 들지. 어깨다 대고 오면. 이게 맨손으로 그냥 드는 것보다 여기다 의지하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고안이 가죠. 연탄 한 장 무게가 3.6kg. 제 아무리 연탄 배달로 잔뼈가 굵었다지만 팔순의 아버지에겐 중노동입니다. 솔직한 마음은 짠한 마음도 있는데요. 또 일 하시지 말라고 하면 병나실까 봐 그것도 그래요. 차라리 조금씩 하시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말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있죠. 뭐라 하세요? 근데 안 된다고, 안 논다고 하시죠, 항상. 아버지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말이 좋아 연탄 15장씩이지. 이 지게 그 연탄을 다 실으면 무게가 60kg. 그걸 지고 아들이 이 길을 47번이나 왕복해야 할 걸 생각하면 쉽게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아들이 좀 저 뭐 수고 좀 들으라고. 아들 서울서 여기까지 가져야 하잖아요. 이 아들 수고 좀 들으라고 내가 가져온 거지. 이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들 하는 거겠지요. 뭐. 성현 씨에겐 아버지의 이 따뜻한 배려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아들 힘들다고요?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시겠어요? 예.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예. 옛날부터 그랬어요. 성현 씨는 동선 할아버지가 40살에 얻은 금쪽 같은 큰아들. 그러나 성현 씨가 연탄 배달 일로 평생을 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성현 씨에겐 연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 않고 찾아가는 아버지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400장만 드려요? 예? 땅이야, 다 드려요. 어? 다 드려. 다 어떻게 드려? 겨울에는 땅이 지잖아요.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알죠? 이게 그러면 700장이면 15번 몇 번 댕겨요? 10번이면 300장. 다른 데는 힘들다고 왔는데 저 할아버지는 그냥 자기도 부모 보시고 거시기는 그 생각에서 드려준다고 그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인지상정. 아버지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문받은 700장 중 오늘은 400장만 들여놓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본 겁니다. 45, 60, 70, 80, 90, 190장. 맞잖아요. 그런 게 10장만 오면 돼, 10장. 예, 알았어요. 남은 300장을 조만간 또 배달해야 할 테지만 이렇게라도 아들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애썼다 너도 지니라고. 가까번이라고. 수고하셨어. 창고에 쌓인 연탄을 보니 고성만 씨도 든든합니다. 굳은 노모를 위해 오늘부턴 불구멍 활짝 열고 연탄을 떼야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아랫목에서 아픈 다리 지지기를 좋아하는 노모를 위해 구들장을 데우는 데는 연탄만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활활 타버린 후 버려진 연탄재는 어머니를 살뜰히 봉양하는 아들의 마음입니다. 환갑 나이에 배운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가 찾아온 것은 둘째 아들 복진 씨 가게입니다. 얼마 전부터 직원들 점심밥도 챙겨주고 주방 가구 공사 일로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해서 가게 일도 봐주고 있죠. 오늘 연탄 많아요, 아버지? 많지. 몇 장이나 오늘 한 누가 연탄집 아들 아니랄까봐 둘째 복진 씨가 어머니에게 건네는 첫 인사도 아버지의 연탄 배달 안부인데요. 아버지 연탄 주문할 때가 제일 기분 좋죠. 아기 낳기 전날에도 밤 9시까지 연탄 일을 했던 어머니 이길윤 씨에게 이런 아들은 늘 미안하고 안쓰럽기만 한 존재입니다. 식량 좀 책임져줘야 하니까. 아들이 도움을 청하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와서 양손 걷어붙이고 돕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29살 어머니가 39 노총각 아버지를 만나 40년 넘게 함께 연탄 배달을 하면서 보여준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늘 서민들의 시린 겨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두 아들에겐 최고의 가정교육이었다는 걸 말이죠. 제 기억에는 그냥 아버지가 연탄 하시면서 이렇게 저녁 뭐냐 산동네라고 하죠. 산동네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연탄을 몇 장씩 갖다 주시고 돈을 안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 왜 돈을 안 받고 오시냐고, 돈을 연탄을 갖다 주신 돈을 받으셔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버님 대답이 제 기억에는 그때 내가 이 연탄 안 갖다 주면은 이 노인 양반들 얼어 돌아가신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정말 그 인정장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정말 10장 갖다 드리고 그분들 따뜻하게 지내시는 게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모처럼 이른 귀가를 했습니다. 가서 빨리 밥 먹읍시다. 숨쉬 좋은 어머니가 남편과 아들의 입맛에 딱 맞춘 밥상을 차려냅니다. 고맙고 애틋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꾹꾹 눌러 담은 밥사발은 태산이라도 찌를 태세. 사실 아이들 키울 땐 연탄 배달하는 일에 쫓기며 사느라 끼니 때 맞춰가며 따뜻한 밥을 해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된 연탄 일에 뛰어든 큰아들이 어머니는 더 안쓰러웠답니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큰아들 하는 거? 아, 반대했죠. 어, 우리만 시커멘 묻혀야 되는 것도 거시기한데, 어, 아들까지는 왜 그걸 대물리 주냐. 그래가지고 못하겠죠. 신랑 할 때는 하나도, 응? 딱 한 마음에 안 들어갔죠. 어, 젊은께 이제 벌, 응? 하여튼가 가장님께 벌어먹고 살아야지 했는데, 자식이한테 불쌍해요. 하지만 부모님에겐 이제 직업의 귀천 따지지 않고 인생을 당당히 개척해가는 아들이 큰 자랑입니다. 온 세상에 연탄이 뿌려진 듯 칠흑 같은 어둠에 물든 시간. 동선 할아버지는 온몸에 달라붙었던 연탄의 검정치를 말끔히 벗겨냅니다. 그런데 팔순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은 이냉 친냉. 추위는 추위로 다스리는 거랍니다. 근데 안 추워요, 이렇게 아버님. 안 춥지. 찬물로 하시는데. 아, 지금 나는 출 때 일하는 사람이라 추위를 이겨야지. 저 출 때 안 지고 이러잖아요. 추위를 이겨요. 잠자리에 들기 전 동선 할아버지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기원 100장 우선 갖다 떼라고 우선 갖다 줬어요. 그럼 유상이라고 써야지. 유상. 그러고 연탄 일지요. 연탄 장부가 이게 이런 거예요. 것이 75년도부터 한 것이 73년도 것은 어디로 없어지고 75년도부터 쫙 그 매일 적어야 해요. 그래야 적어야 뉘 집을 갖고 또 어디가 이상 나간 걸 적고 그래야지 적어야지 잊어버려. 잊어버려. 40년 넘게 동선 할아버지가 써온 일지는 연탄 배달 장부이면서 가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안 빠져요. 응? 자기 전에 적어야 해요. 그날 상. 어, 예를 들어서 어디 연탄뿐 아니라 연탄 안 해도 어디 갔다 오잖아요. 하루 전이라도 자면 거기서 다 적어가지고 다 오. 그 이제 뭐 어디를 갔다 왔다든지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적어놓고. 참 옛날 거 있거든요. 이게 옛날 거예요. 1975년도 아니에요 이게. 75년은 연탄 파동으로 사방에서 추워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쏟아졌던 해. 100장에 3,8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쌌지 그때는. 지금은 100장에 5만 원인데 요 유상. 연탄 바에 뗄 때 그냥 응? 예상 바에 했어요. 월급은 안 나오고 연탄은 떨어지고. 사실 연탄 배달이 크게 이문이 남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큰형에게 처음 이 일을 해보자고 권했던 남동생은 그래서인지 1년 만에 포기해버렸다지요. 하지만 6남매의 장남으로 졸업하면 바로 교사가 될 수 있는 군산 사범학교를 중퇴하고 60년대 군산에선 최고를 쳐주던 종이공장에서 13년 동안 일하기도 했던 동선 할아버지는 의외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연탄 일이 재미있었답니다. 어떤 돈은 안 써요. 뭐 너무 제출을 먹든가 담배를 피우든가 그것도 없고 어디 막 놀러 다니는 것도 없고. 야, 가끔 이제 막걸리 한 잔씩 친구 만나면 할 때도 있고. 결혼하고 두 아들의 부모가 된 후에는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잘 가르쳐보겠다는 생각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큰아들이 75년생이요. 75년생이고 큰아들이 75년생. 그리고 작은 78년생이고 3살 차이인데 맨날 가다 놓고 키웠어요.
밖으로 문 잠그고 막 애가 울어서 하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가자 하나 사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안고 앉았어요. 막 사람만 눈에 띄다 하면 들어붙어가지고 안 들어져 죽어도 애기들이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 붙잡고 몇 번 울었어요 내가. 왜 울었냐 하면요 애기들을 이제 연탄 갔다 오면 막 울고 그러면 우는 게보다 하고 여태는 흘렁 백장 싫어요. 근데 소리도 없어요 애기들이. 그러면 막 야들이 죽었나 싶어서 와서 보면 막 똥 싸놓고 좀 싸놓고 그래놓고 거기 엎어져서 자요. 그럴 때는 진짜 눈물 나요 그냥. 그래 제일 지금도 커도 결혼하고 자식 낳았어도 불쌍하다는 게 그 자식이. 챙겨주지도 못하고요. 여보세요? 예, 그러고 키웠는데. 네, 네, 좀 한번 해볼게요. 예, 예. 그래, 우리 자식들은 되게 불쌍해 컸어요. 또 사귀었지, 200장 가지고. 요 며칠 뚝 떨어졌던 기온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간만에 푹해진 날씨에 골목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하동선 할아버지 부부가 연탄 배달하기에도 딱 좋은 날입니다. 큰아들 성현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빈 트럭입니다. 보급소에 쌓아두었던 연탄부터 배달할 작정이거든요. 40년 베테랑 경력자이자 환상의 짝꿍인 동선 할아버지와 기련 할머니가 실력을 발휘합니다. 저거 딱딱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알았어. 위에 거, 위에 거. 알았어. 위에 거. 위에 거. 아, 빨리 이렇게 잘라요, 좀. 아, 염려 마셔. 저 새 벌어졌어, 위에 거. 아, 괜찮아요, 다. 자, 자. 동선 할아버지를 뻘쭘하게 만든 아내의 지적은 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틈새 없이 잘 쌓지 못하면 배달지로 이동하는 사이에 연탄길이 부딪혀서 깨져버리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맞다, 참 괜찮았다. 혼자 어떻게 올리려고 그래요? 같이 밀어. 성현 씨가 부모님의 보물 1호 손수레도 차에 싣습니다. 오늘 배달 가는 곳도 아마 다른 이들은 배달해 주기를 거절하는 곳인가 봅니다. 안 움직여. 이 골목 들어갈 때 싣고 가서 하려고. 오늘 골목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싣고 가요. 골목 이제 차 못 들어가니까 골목 할머니 집 하나 있는데 그거 지금 들어가려고. 드디어 배달 준비 완료. 연탄 배달 40년 노 부부에겐 고된 하루가 이렇게 또 시작됩니다. 도착한 곳은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으로 길게 연결돼 있는 둔율동 주택가. 주문받은 연탄은 100장. 긴 겨울, 이 연탄으로 또 한 분의 할머니가 춥지 않게 보낼 수 있겠지요.
40년 연탄 배달 부부는 지금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겨울을 전하러 갑니다. 연탄 소비량이 줄면서 연탄 공장도 연탄 보급소만큼이나 찾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성현 씨는 연탄을 사러 요즘 매일 전주를 오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에서 30분 거리인 전주와 정읍에만 연탄 공장이 남아 있어서지요. 바로 이렇게 오셔서 바로 하시는 게 아닌가 봐요? 예, 그 순서가 있어가지고요. 순번을 기다리는 거예요. 순번은 연탄 주문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많은 양을 주문한 사람일수록 연탄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계를 빠져나온 연탄을 차에 싣는 건 사람이 손수 해야 하는 일이라 자기 순번이 아니라도 일손을 보탭니다. 혼자서 할때 보면 막 많이 싫으면은 기계는 계속 나오니까 같이 봐주고 해야 돼. 그래야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지요. 이제 성현 씨 차례입니다. 자기 순번이 돼서 트럭에 연탄을 실을 때면 성현 씨는 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고 마스크를 씁니다. 한겨울에도 비 오듯 땀이 흐르는 연탄 일을 직접 해보고서야 부모님이 연탄 수레를 끌며 살아온 40년 세월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는 어렸을 때 마음으로 다른 집 아버지들 같은 회사나 지금 하는데 사실 그 처음부터 뽑고 다니는 게 사실 안 좋았어요. 그 일이 해보니까 어떻게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모든 연탄이 서민 가정에만 배달되는 건 아닙니다. 연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50장 45 채우고. 몇 년 전부터는 연탄을 찾는 음식점도 많아졌습니다. 연탄 특유의 불맛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아져서라지요. 날로 때 피면은 더다 불고기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연탄을 찾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렸다곤 하지만 한 장에 500원인 연탄보단 여전히 부담스러운 게 기름값이어서 테지요. 찾는 이가 많아지니 즐거운 비명이 절로 나오지 않겠냐고요? 웬걸요. 사실 연탄 한 장 배달하고 얻는 이문은 50원 남짓. 웬만한 어른 남자 한 명 무게에 버금가는 등짐을 종일 지고 날라야 하는 노동 강도로 생각하면 연탄 배달은 그리 수지 타산 맞는 장사라곤 할 수 없답니다. 50장만. 네. 배달 사고로 인한 손해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네요. 왜 이렇게 한참 계산하세요? 예? 왜 이렇게 한참 계산하세요? 아, 까먹었어요. 몇 개 하신지? 예. 종종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많죠, 아무래도. 그러면 덜 깎거나 더 많이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또 그러잖아요. 얘기하기가. 처음에는 많이 실수를 했죠. 그런 실수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더 갖다 주고 또 와서 보면 남아요. 연탄이. 왜 남지 하면 덜 갖다 주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아, 그게 구멍공짜겠지. 네, 구멍공짜. 연탄 배달이 끝나고 동선 할아버지 부자가 잠시 몸을 녹입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건네준 따끈한 차 한 잔이 연탄불처럼 따뜻한 온기로 전해집니다. 연탄이 화력이 좋아가지고 여기다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거 하나 갖고 6천 칼로리요. 6천 칼로리. 다 난방이 되니까요. 저희는 겨울에 이거 하나 갖고 그냥 난방 다 해. 내가 73년도에 시작할 때는 연탄이 구멍이 19공탄이 있어요. 아, 지금은요? 19개. 지금은 22공탄이고. 아, 구멍이 더 많아졌네요. 네, 왜냐면 75년도에 연탄 파동이 한번 났었어요. 아. 연탄이 나오더라 안 했어요. 그전에는 하루에 한 약 됐어요. 군역이 19개 때는, 19공탄 때는 하루에 한 약 됐어요. 한 시인이 노래했다지요.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라고요. 동선 할아버지 부자의 검게 물든 손도 연탄 같은 삶을 닮았습니다. 명산동은 군산 시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동네. 몇십 장씩 형편에 맞춰서 연탄을 주문하는 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대부분 동선 할아버지네 연탄 보급소의 오랜 단골들이죠. 3년 전 아들이 연탄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동선 할아버지가 직접 지게로 연탄을 짊어지고 배달을 오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8순의 동선 할아버지보다 3살 많은 홍씨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죠. 홍씨 할머니가 오늘 주문한 연탄은 30장. 앞서 배달받은 400장까지 합치면 겨우내 연탄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19,500원만 주면 돼. 19,500원. 어, 비싸. 나 500원 내줄게. 500원 저 안 줄게. 안지. 명산동 같은 산동네는 통상 연탄 한 장당 200원의 배달료가 추가됩니다. 그럼에도 평지보다 배달 시간이 곱절은 더 걸리고 힘도 많이 드는 터라 배달해주려는 이가 거의 없답니다. 본래 깔아졌는데 야, 거시기 원래 때리는 때요. 근데 이제 지름을 내가 안 샀다는 게. 지름 샀다면 어떻게 살겠지. 아들네들이 돈 적혀서 주면 병원에다 주고 어디다 주고 다방다 준 게. 그냥 그 비싼 지름을 못 샀다는 게. 나. 홍씨 할머니에겐 연탄 한 장 한 장이 자식들이 흘린 땀방울입니다. 자식들하고 안 사시는 거예요? 아, 같이 살다고 들으라고 해요. 손자들 여기서 내놨으니까 방이 있다고. 근데 내가 안 들어가요. 아, 뭘로 후기 갖고 가서 지금은 일 죽었다 살겠다 하고 있는데 방과 죽이들고 안 그러시면은 나부터는 꼴배질 못 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외롭고 고단한 삶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은 제 몸에 불이 붙었다 하면 일단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연탄과 다르지 않습니다. 삶이란 다른 거의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싸늘해 지는 가을 역에서 이듬해 봄 눈 녹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듯이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하염 겨울비가 내립니다. 잔뜩 가물었던 돼지를 촉촉히 적시는 반가운 빈님입니다. 하지만 연탄과 빈물은 상극. 하동선 할아버지에게는 궁치는 날이죠. 뜨끈한 아랫목에 모처럼 편히 누워서 여유를 부려봅니다. 여보세요? 야, 오늘 비가 와가지고 비 연탄 주문 전화는 이런 날도 쉴 틈을 주지 않네요. 어떻게요? 어떻게 되세요? 예, 씨. 예, 우리는 저는 작은 고모고요. 이 뒤에 분은 큰 고모고요. 예, 예. 큰 고모는 친구였던 이기련 할머니가 큰 오빠와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준 주인공입니다. 저 큰 일이 있어. 왜? 우리 손자 대상 탄 거 알아? 대상. 무슨 대상? 70명.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쭐하게 만들어준 주인공이 맞습니다. 왜 사줬어, 도현아? 이거 왜 사줬지? 작은 아들 복진 씨의 장남 재현입니다. 어떻게 했는데 한번 해볼 수 있어? 야, 경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든가요. 저희도 재현이 이야기 솜씨 좀 들어볼까요? 보내 주세요. 아소라 삼포국 먹는 주제. 서당은 무슨 서당? 그렇지만 삼돌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표정이 바로 이런 걸까요? 신하는 옷을 입고 산도리를 지려했어요. 그때 훈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나 두거라 산도라 공부가 그렇게 7살 재현이 이야기 솜씨에 다들 홀딱 빠져버린 표정이지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네, 훈장님 감사합니다. 그 후 산돌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영특한 손주가 마냥 기특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표정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우 세상에. 아유 대상 받을 만하네. 고무건지 나와. 그런데 성현 씨와 복진 씨에게도 아버지는 자랑할 게 참 많은 분입니다. 복진 씨가 꺼내온 낡은 가방 속에 두 아들이 감동한 아버지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이게 지금 한 70년 가까이 됐죠. 책을 일일이 필려다가 그리셨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얘네 다 필기로 그렸어요. 이거 뭐 잉어, 뭐 해부학력과. 노트는 65년 전. 하동선 할아버지가 군산 사범학교 재학 시절에 직접 쓰고 그린 것들입니다. 다섯 동생들 뒷바라지 한다고 3학년 때 중도 포기해야 했던 소년 하동선의 애달픈 사연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지요. 자랑스럽더라고요. 볼 때마다. 우리가 편하게 책 사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오는데. 가방 속 물건들은 소년 하동선이 스스로와 한 약속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내가 공부한 그걸 보고 내가 완전히 내 머릿속에다 습득을 하려고 정리를 해놨지. 내가 이제 언제 이 학교를 다닐지 모르니까 내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가지려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외식을 나왔습니다. 하동선 이기련 부부를 맺어준 큰 고모는 구비구비 고갯길을 잘 견뎌온 두 사람이 고맙습니다. 오빠가 이만치 고생해서 누들을 이만치 키워놨으니까 건강하게 보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늘은 아버지도 절로 흥이 나시나 봅니다. 이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려 42년 연탄 배달 수레를 끌며 살아온 아버지가 인생은 웃으면서 구름처럼 사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세월 따라 흘러온 사나이는 돈보다는 없는 이들의 시린 겨울을 더 걱정하고 삶은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아버지.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연탄 수레를 끌며 일군 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당당한 인생입니다. 후회는 없지. 자기 마음 먹기 다녔으니까 나는 스스로 난 긍정적으로 난 만족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저는 그 직업을 가졌지만은 감사하면서 난 긍정적으로 난 참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